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인 엔서블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시스템의 호스트를 자동화할 것인지 대상 호스트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대상 호스트 선정이 되면 인벤토리를 통해 대상 호스트를 설정합니다. 인벤토리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며 엔서블이 자동화 대상으로 하는 관리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인벤토리 파일은 야매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습 환경에 있는 자동화 대상 호스트로 인벤토리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MyEnsible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자동화 대상 호스트를 설정하기 위해 IP를 이용한 인벤토리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엔서블이 호스트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호스트 파일에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엔서블이 호스트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인벤토리 파일을 수정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호스트별로 역할을 주고 역할별로 특정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웹 서비스를 구성한다고 가정해 보면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필요합니다. 서버들을 고가용성을 위해 여러 대로 구성할 경우 인벤토리도 유형별로 호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엔서블은 플레이북 실행 시 그룹별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룹명을 대괄호 내에 작성하고 해당 그룹에 속하는 호스트명이나 IP를 한 줄에 하나씩 나열합니다. 다음 인벤토리는 두 개의 호스트 그룹인 웹서버와 DB서버를 정의한 예제입니다. 또한 호스트는 여러 그룹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호스트를 여러 그룹으로 구성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특정 호스트 집합에 엔서블 플레이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엔서블 인벤토리는 호스트 그룹에 기존에 정의한 호스트 그룹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호스트 그룹 이름 생성 시 children이라는 전미사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웹서버 및 DB 서버 그룹의 모든 호스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그룹을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인벤토리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설정할 때 범위를 지정하여 호스트 인벤토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숫자 또는 영문자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괄호 사이의 시작 구문과 종료 구문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이 웹 서버는 1에서 2 범위를 지정했으며, DB 서버는 01에서 02로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웹 서버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호스트의 엔서블 플레이북 작업이 실행되며, DB 서버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호스트의 엔서블 플레이북 작업이 실행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엔서블 서버 노드에서 다음 파일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인벤토리 사용 예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만의 자동화 플레이북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미 구성되어 있는 플레이북을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경우 기존 인벤토리 파일의 내용을 ansible inventory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성한 인벤토리 파일을 열어 그룹별로 설정합니다. 앤서블 인벤토리 명령어와 함께 I 옵션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특정 인벤토리 정보를 JSON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앤서블 인벤토리 명령어와 함께 그래프 옵션을 사용하면 트리 형태로 인벤토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디렉터리에서 ansible 환경 설정 파일을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앤서블 인벤토리 명령어 사용 시 I 옵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앤서블 환경 설정 파일에 정의된 인벤토리의 호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